네, 반갑습니다. 이제 지난번까지 이제 사성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반야심경의 그 사성제와 팔정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사성제 설명을 할 때 이제 잠깐 하도 예전이라서 까먹으시는 것 같은데 잠깐 그 십연기를 설명을 언뜻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십연기에 대한 부분을 좀 본격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십연기가 이제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이제 연기법이다.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즉 불교는 그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을 이야기하는 종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교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을 얘기한다. 그러면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가르침이 뭐냐? 바로 이 십연기입니다. 그래서 십연기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모든 괴로움들이 어떻게 연기되어졌는지, 어떻게 원인이 되어서 이러한 괴로움을 우리가 받고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괴로움을 없앨 수 있는지, 괴로움이 만들어진 이유가 도대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십연기에서 적나라하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연기를 공부를 하면 그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가르침들, 불교는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불교 안에서는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라 온갖 하라는 게 많고, 뭐 이게 불교 핵심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많고, 이것만 하면 괴로움을 없앨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많고, 수행법도 많고, 뭐 어디서는 업장 소멸해야 된다, 어디서는 뭐 느낌을 관찰해야 된다, 뭐 몸을 관찰해야 된다, 분별망상 의식이 문제다, 뭐 오만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게 전부 다 십연기에 포섭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십연기 공부만 하면 아 불교에서 왜 이런 얘기를 했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아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연기가 그 제일 어려운 불교 교리거든요. 불교 교리 중에 이제 제일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라,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마음 편안하게 십연기를 다 뭐 얘기한다고 해서 다 알겠어요.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고, 아 그냥 대충 맥락이 이런 얘기구나 라는 정도만 아셔도 뭐 괜찮을 것 같고, 또 이제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좀 반복해서 들으시면 좀 더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십연기에 대해서 그 제대로 설명을 하는 경우가 의외로 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십연기가 왜 그러냐면 우리의 노병사,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 노병사를 괴로움의 대표로 생각을 하면서 노병사에 대한 원인을 탐구하다 보니까 생이 나오고 노병사가 나오고 막 업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거를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 그래서 전생의 문제, 또 그 전생의 문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십연기는 지금 여기서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십연기는 분명히 지금 여기서 내가 십연기를 실천할 것을 얘기하고 있고, 십연기의 12가지 지분 전부 다가 지금 여기에서 내가 12가지 지분을 다 분별망상으로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가지 지분의 무수히 많은 분별망상들이 얽히고 설켜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 망상이 있고, 저 망상이 있으므로 또 저 망상이 있고, 그런 식으로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수만 가지 분별망상을 12가지로 나눠놓은 거예요. 그런데 십연기를 보통 이해할 때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여기에서의 지금 내 문제, 지금 여기서 내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십연기는 상당히 관념적이고 뭐 전생의 문제 혹은 그 전생의 문제라고 이해를 해서 삼세 양중 인과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서 윤회를 거기다 갖다 대입시키고 뭐 이런 어떤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어떤 스님께서 불교의 핵심으로 말을 한다면, 본질로 방편을 빼 거두고 얘기를 한다면 윤회가 붙을 그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이제 기고를 했더니, 거기다 이제 막 댓글이 이제 반발하는 댓글이 달린 것들이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십연기는 뭐냐? 부처님이 십연기를 얘기를 했는데 십연기는 과거 현재 미래 삼세 양중 인과를 얘기한 거 아니냐? 그럼 그게 벌써 윤회를 설명한 건데 어떻게 윤회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식의 반발을 한단 말이죠. 그것이
12연기를 과거, 현재, 미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서 시간적인 분별로서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12연기는 언뜻 보면 뭐 태어남, 내가 옛날 태어났을 때 태어났으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있는 게 아니냐? 그럼 태어난 게 원인이지. 그러면 12연기는 12연기 12가지 지분이 전부 다 허망한 망상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12연기 지분 전부 다를 다 소멸해야 될 것들입니다. 12연기는 전부 다 없애야 될 거예요. 그러면 12연기를 멸해야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12연기를 진짜 늙고 병들고 죽고 태어나는 걸로 생각한다면 태어남을 없애야 돼요. 애기는 다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 이미 태어났는데 없애버려야 돼요, 우리를. 늙고 병들고 죽는 나를 없애야 되고. 도대체 앞뒤가 말이 안 맞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12연기는 전부 다 소멸되어야 될 것들, 12가지가 전부 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소멸시켜야 할 우리들의 번뇌 망상을 12가지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12연기를 보면요, 괴로움이 무엇이냐. 괴로움은 늙고 병들고 죽는 게 괴로움이다. 사고 팔고를 괴로움이라고 하죠. 생로병사라는 사고와 나머지 네 가지를 더 포함해서 뭐 애별리고 원증해고 오음성고 고부득고 포함해서 여덟 가지를 괴로움이라고 하는데, 이 괴로움의 원인을 탐구하는 작업이 12연기입니다. 그래서 이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이냐? 생에 있다. 생의 원인은 무엇이냐? 유에 있다. 유의 원인은 무엇이냐? 뭐 취해 있다. 이런 식으로 탐구해 나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무명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괴로움의 원인을 탐구하는 작업. 이것을 12연기의 역관이라고 부릅니다. 역관. 역으로 괴로움의 문제를 역으로 이제 탐구하는 작업. 그리고 무명에서부터 다시 무명이 있기 때문에 그 행이 있고, 행이 있기 때문에 식이 있고, 그러니 무명을 소멸시키면 행이 소멸되고,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을 이제 순관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12연기는 이제 역관을 통해서 괴로움, 지금 현재 나의 문제,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12연기이기 때문에 이제 역관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절에 나오는 이유, 괴로운 이유는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포함해서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과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는 괴로움,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이 같이 있어야만 하는 괴로움, 또 원하는데 같이 못하는 괴로움, 또 이 내 몸으로 이루어진 오원이라는 것이 이 몸으로 이루어진 여기에 집착하기 때문에 오는 괴로움, 이렇게 여덟 가지 현재의 괴로움이 있는데요. 그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이냐? 12연기 지분 전부 다를 소멸시키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지분이 소멸됨으로써 노병사가 소멸됩니다. 즉 지금의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소멸됩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노병사가 소멸된 분 아니에요? 그럼 부처님은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처님도 늙으셨고 병드셨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이거 12연기가 부처님도 실천을 못한 거가 되나요? 12연기의 노병사를 늙고 병들고 죽는 이 현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실체라고 여기는 내 허망한 착각, 허망한 망상입니다. 즉 늙고 병들고 죽음으로 대표되는 모든 인간의 괴로움, 이 괴로움은 허망한 망상이 만들어낸 착각입니다. 늙어서 괴롭다. 늙는 게 만약에 실질적인 괴로움이라면 늙는 사람은, 나이 든 사람은 전부 다 괴롭게요. 그러면 나이 든 사람의 순서대로 괴롭게요. 어린 사람은 안 괴롭고 나이 든 사람은 괴로워야 되나요? 늙는 게 진짜 괴로움이라면. 그렇지 않거든요. 늙었지만 괴롭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부처님은 늙고 병들고 죽지만 그게 진정한 내가 아니라는 사실, 참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더라도 아무런 괴로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대로의 생로병사는 그대로 진행이 되지만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속박되지 않는 완전한 자유로움.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이 깨달은 사람이나 깨닫지 못한 사람이나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걸 실제라고 여기고 실존이라고 여겨서 거기 사로잡혀서 집착하고 구속되고 괴로워하지만, 깨닫고 나면 그게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에 온전히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일어나지만 거기에 걸리지 않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하나씩 살펴보면, 노병사라는 허망한 망상, 이것의 원인은 무엇이냐?
노병사를 망상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늙고 병들고 죽는 건 망상이 아니라 진짜 일어나는 일인데 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진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100% 괴로움이라고 확신할 수 있느냐. 늙는 게 진짜 괴로움이면 모든 사람이 늙으면 다 괴로워야 하고 병드는 게 무조건 괴로움이면 병든 사람은 다 괴로워야 하는데 병들어서 지금 몸이 되게 아파서 힘들고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 내가 이거 가만히 보니까 막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하니까 이게 죽을병 같아요. 야 내가 죽을병에 걸렸나 보다 하고 막 절망을 빠져 있었는데 병원 가보니까 죽을병까지는 아니고 한 1년만 고생하면 낫는 병이다.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한 1년 고생하고 낫는 병인데 행복할 수도 있고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와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느냐 하고 막 괴로워할 수도 있죠. 병이라는 것 자체가 나를 무조건 괴롭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의식으로 그걸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병은 너무 큰 괴로움이 될 수도 있고 전혀 괴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이 되어서 노병사에 완전히 초월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노병사라는 괴로움의 원인은 보니까 생에 있더라.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태어났으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해하기 쉬운데 이 말도 뭐냐면 태어났으니까가 아니라 태어났다라는 착각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태어났다라는 허망한 분별망상이 생겨났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분별망상이 같이 일어난 것이죠. 연기하는 것이죠. 난 진짜 태어났는데 여러분이 태어나는 걸 여러분 목격해 봤습니까? 다 생각이죠. 내가 진짜 태어났다라는 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비논리적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따질까봐 이런 비유는 참 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실제는 불생불멸입니다. 우리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아니라 생멸법이 아니라 불생불멸법. 우리의 진정한 어떤 존재는 생겨나거나 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생겨나는 이 몸뚱이를 나라고 생각하고 이 오온개공이라고 반야심경에서 말하잖아요. 내 몸과 마음, 색과 수상행식, 이 다섯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이 몸과 마음이라는 것들은 이게 실제 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 몸이 무너지는 게 내가 죽는 거고 내 감정이 상처받으면 내가 상처받은 것이고 누가 나를 막 괴롭히면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당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몸뚱아리를 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망상이 있게 되면 몸뚱아리가 나니까 몸이 죽는 게 내가 죽는 거고 몸이 태어나는 게 내가 태어났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죠. 이 얘기가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일이거든요. 이 몸이 나지, 이 몸과 마음이 나지 이렇게만 태어나서 계속 생각해 왔던 거죠.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생이라는 것이 환상이라는 말, 생이라는 것이 태어남이라는 것이 분별망상이라는 것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앞으로 얘기하는 12연기 12가지 지분이 전체적으로 이 부처님 가르침 자체가 그래요. 완벽하게 이해를 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거나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성공한 사람 있잖아요. 불교교리를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 이해하는데 성공한 사람, 알겠다 내가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실패했습니다. 그건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으로 이해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생각으로 이해를 잘하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으로 이해 잘하는 것이 제 설법의 목표라면 아마 이 12연기 오늘 하루에 설명을 안 할 날일 거예요. 아마 제가 며칠에가 설명을 하면서 하나하나 여러분 생각 왜 잘못됐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타파해 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게 영 불가능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무슨 뭐 과학을 또 의학을 뭐 정신의학을 또는 양자물리학을 뇌과학을 들먹이면서 막 공부를 해서 알법하게 얘기해주면 진짜 그런 것 같네 하고 느끼기 쉬워요. 근데 그걸 몰라서 제가 그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뭐 그 능력도 아직은 안 되지만 또 그렇게 하려면 제가 막 찾아보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게 귀찮기도 하지만 그게 필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옛날 같은 거 공부해서 막 알려주고 했어요. 그게 전혀 쓸모없는 일입니다. 왜? 저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설법하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목적입니다. 왜 그러냐? 이해하는 건 머리가 하는 거예요. 저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꽉 막히게 하는 겁니다. 모르게 만드는 건 모르게, 모를 뿐 도대체 저 사람 하는 얘기가 뭔지 모르겠다. 대충 알 것도 같고 뭔가 맞는 건 같은, 이게 가슴이 뭔가 맞는 것 같은데 얘는 모르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완벽하게 여러분 머리가 이해하도록 만들어주면 제가 설법에 실패한 거라니까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 안 되는 것이 올바른 것이고 모를 뿐 들어도 모르겠다. 이렇게 돼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대충 알겠는데? 하는 사람은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은 이 공부가 아주 더디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잘 이해한 사람 옆에서 보니까 저 사람은 잘 이해했고 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법회 끝나고 가서 이제 여러분들 뒤풀이 한다면서요. 뭐 어디 커피숍 가서 뒤풀이를 하면서 뭐 오늘 설법은 어떻고 저렇고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 보니까 이해를 잘하고 있어요. 그럼 막 부럽단 말이에요. 속으로 부럽고 야 너 대단하다 이런 막 물어보고 나는 참 못난 것 같고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거꾸로 옵니다. 이 마음 공부에 있어서만은 이것은 세간의 공부와 완전 거꾸로 가는 공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간의 공부는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공부는 이해하면 어긋납니다. 모를 뿐, 처음부터 끝까지 모를 뿐이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12연기를 공부하고 났는데 가슴은 이게 진리인 것 같아. 그런데 머리는 모르겠다. 그러니 저게 뭔지 나는 모르니까 어쨌든 내가 깨닫고 봐야 답이 나온다. 깨닫기 전에는 나는 내가 아는 걸 아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그냥 자기식대로 조합해가지고 아는 척하는 거에 불과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서 제가 모르는 얘기를 하면 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중생들한테 사기치기가 너무 쉬워요. 중생들한테는 이해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되는 거를 얘기를 잘 해주고서 공부 잘 하시네요.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다 신나잖아요. 좋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이런 얘기를 하면 다들 지금 웃을 수 있는 것처럼 어이가 없어서 웃거든요.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가?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하든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너무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거든요. 이 공부가 그렇게 참 어찌 보면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는 공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공부는 의식이 하는 공부지만 이 공부는 의식이 멈춰야지만 할 수 있는 공부이기 때문에 사실 이 12연기 이런 거 굳이 얘기할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걸 머리로 듣지 말란 소리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를 모른다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속 편하게 들을 수 있잖아요. 12연기 공부할 때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스트레스 안 받고 들으면 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이 몸이 내가 아니다. 몸이 내라고 생각하면 이 우주에 내가 태어나서 살다가 내가 죽는다. 죽어서 어디로 간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뭐였어요? 몸이 내가 아니라 진정한 나는 온 우주법계 전체로서의 하나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면서 전부인 것이다. 일직일체 다직일 전체이면서 하나이고 뭐랄까 nothing이면서 everything이고 그러면서 뭐 oneness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 모든 것이면서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그러면서 전부가 하나인 그러니까 법신이라고 하잖아요. 나의 진짜 모습은 육신이 아니라 법신이다. 법의 몸 온 우주법계 전체가 내 몸이다. 그러니까 나라는 참나라는 진정한 어떤 내 성품이라고 하는 그 위에 이 우주가 왔다가 가고 여러분도 왔다가 가고 지구도 왔다가 가고 태양도 왔다가 가고 별도 왔다가 가고 내가 이 우주 안에 들어왔다 가는 게 아니고 태어났다 죽는 게 아니고 참나 안에서 우주도 물결처럼 바다 위에 물결이 뜨듯이 진정한 나의 본성 위에서 지구도 별도 하늘도 구름도 바람도 돈도 명예도 권력도 육신도 마음도 감정도 왔다가 갈 뿐입니다. 공통점은 이 모든 건 그냥 인연따라 왔다가 인연따라 가는 허망한 것들 쥘 게 아무것도 없어요. 쥘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뜻대로 왔다가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다고 착각하는 거지만
법계의 이치 따라, 인연 따라 쥐가 오고 싶을 때 왔다가 쥐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게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인연 따라. 그런데 우리는 내 뜻대로 왔다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좋은 대학을 가고 내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가고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야, 내가 열심히 했더니 성공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내가 내 식대로 해석을 갖다 붙이는 게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벌어지고 있는 삶에 자연스럽게 내가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우주법계는 저절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온우주법계가 인드라망 그물커도 같은 이 연기법에 의해서 그냥 저절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의식을 가지고 그냥 될 일이었는데, 그냥 될 일이었는데 되고 나서 잘했어, 내가 노력해서 잘한 거야, 내가 승리했어, 내가 쟁취했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 이제 그게 끝날 때가 돼서 끝났는데 나는 실패했어, 나는 좌절했어, 이런 생각을 갖다 붙이는 것이죠. 개념을 갖다 붙이면서 행복이다, 괴로움이다 라는 망상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태어났다라는 게 실제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태어났다라는 망상심, 불생불멸법인 줄 모르고 생사법이 진짜인 줄 알고 생멸법이 진짜인 줄 알고서 굳게 믿어왔던 그런 허망한 착각.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다라는 허망한 착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태어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존재는 태어날 수 없어요. 죽을 수 없습니다. 몸이 죽으면 인연 따라 머리카락을 여러분 자르면서 가슴 아파하지 않고 손톱 자르면서 가슴 아파하지 않듯이 머리카락이 잘려나가는 것과 손톱이 잘려나가는 것과 똑같이 내가 죽으면 그냥 몸이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는 뿐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존재는 전혀 훼손되지 않고 상처받지 않습니다. 원자폭탄이 수만 개가 떨어져도, 지구가 폭발을 해도, 가루도 없이 다 사라져도 여러분의 진정한 존재는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진실을 도저히 이해 불가하니까 불가사의, 그래서 절에서는 이 마음 공부를 불가사의 하다고 하는 게, 사의, 생각이나 이해로는 불가하다, 접근하는 게 불가하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또 태어났다라는 망상이 생겨요. 근데 태어났다는 망상은 어떻게 생기냐면 업유라고 해요. 유가 있기 때문에 생이 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업유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나는 착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을 나와 동일시해요. 왜? 나는 착한 행동을 많이 했으니까. 항상 착한 행동을 하고 착한 말을 하고 착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착한 업을 많이 지은 사람이고 착한 업장, 업이 많으니까 나는 내 미래는 착해질 거야. 왜? 나는 지금 착한 업을 많이 졌으니까. 이게 유입니다. 유, 업, 업, 유라고 불러요. 업. 내 경험을 통해서 나는 착한 걸 많이 지은 사람은 머릿속에 나는 착한 사람이라는 업장을 쥐고 있는 거야. 그걸 나라고 동일시해서.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착한 미래를 받을 거야. 내가 죽고 나면 착하게 태어날 거야. 이 업, 유를 가지고 있으니까 업에 따라서 내 미래가 만들어질 거야 라는 생이 만들어지는 거죠. 유가 있으니까 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내 생각으로서 다양한 어떤 그 행동, 행위, 생각, 말, 신구의 삼업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삶의 어떤 경험들에 그것이 나라하고 그 경험은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갑니다. 누가 나한테 욕을 막 했어요? 그러면 화가 납니다. 그래서 화를 버럭 냈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죄의식에 막 사로잡히거나, 그래서 야, 내가 화를 냈어. 착한 사람, 컴플렉스 있는 사람은 내가 화를 냈어. 내가 화를 내다니 내가 나쁜 놈이구나 하고 막 상처를 받고, 그걸 왜 그렇게 화낸 것을 나와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철 스님도 화를 내더라고 그러죠. 뭐 깨닫는다고 해서 화를 안 내겠어요? 화를 안 내면 그게 바보지. 그게 어떻게 깨달은 사람입니까? 누가 와서 한 대 때리는데 그냥 나는 부처니까 괜찮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반응을 하죠, 당연히. 그 반응하는 거에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고 우리 인연 따라 반응을 합니다. 다만 사람들은 그 반응하는 걸 나라고 여김으로써, 생각으로 쥐고 있음으로써 나는 착한 사람이야 혹은 나는 나쁜 사람이야, 이런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고 착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게 하나의 장애가 돼요. 업장이 되어서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동일한 일이 벌어질 때 나쁜 일을 할 확률이 높아져요. 어차피 베린 몸, 어차피 난 나쁜 놈이니까, 어차피 잘못될 거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간다. 난 어차피 지옥에 떨어질 거니까. 그런 생각이 그 사람을 망쳐버려요. 왜? 그 사람은 바뀔 수 있거든요. 바뀔 수 있는데 어차피 한번 지은 업은 받아야 되니까 난 어차피 지옥 갈 사람이니까 이제부터 착한 일 해봐야 소용없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그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없어요. 그렇게 정해진 나는 옛날에 나쁜 놈이었다고 해서 진짜 내가 나쁜 놈이냐? 그런 나쁜 놈이라는 실체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어떤 실체적으로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죄의식에 사로잡히잖아요. 아니면 착한 사람이라는 그 거기에 사로잡히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착한 사람이라는 업, 나쁜 사람이라는 업, 착한 업을 지었다라는 그 존재, 그게 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부처님은 업보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업보에서 초월해 있죠. 업보를 분명히 받기는 받는데, 현상적으로는 받는데 받으면서도 받지 않아요. 그게 다 공한 줄 알기 때문에, 실체가 아닌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업장 소멸이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소멸되는 게 아니라 업장 소멸의 효과를 보는 겁니다. 이처럼 업이라는 게 실제한다고 느끼는 착각, 그 착각이 있으면 그 업대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그 교리적으로 얘기를 하면 세규, 요규, 무세규라 해가지고 정신적인 수준에 따라서 욕계, 색계, 무색계 사는 중생들이 있다. 욕계, 색계, 중생계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욕계에 태어날 만한 업, 색계에 태어날 만한 업, 무색계에 태어날 만한 업, 또 짐승, 축생으로 태어날 만한 업, 인간으로 태어날 만한 업, 뭐 부자로 태어날 업, 이런 업들이 딱 정해져 있다.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지는 것이죠. 그런 식의 어떤 그 생각, 그 업장이 나다라는 생각, 그게 망상입니다. 그게 망상인 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것이 여러분의 전부인데,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에 이대로일 뿐이에요. 지금 이대로, 있는 이대로. 지금 있는 이대로 여러분은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가만히 앉아있는데 여기서 뭐 착할 게 뭐가 있고 나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서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난 나쁜 사람이야. 왜? 어제, 그저께, 한 달 전, 1년 전, 10년 전, 내가 살아온 인생 동안 내가 살아왔던 경험. 그건 머릿속에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걸 지금 쥐고 그게 나라고, 나의 실제라고 쥐고 있고 그걸 나와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망한 망상이 그런 업의 결과를 불러오는 것일 뿐이죠. 그건 실제가 아닙니다. 실체가 아닙니다. 가상이에요, 가상. 내 생각이 만들어낸 허망한 망상입니다. 십연기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를 소멸시켜야 한다.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생도 소멸된다. 생이 소멸된다라는 건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업을 졌으니까 좋은 결과를 받겠지? 그럼 좋은 결과를 받고 나서 혹은 나쁜 결과가 있고 나서 머릿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나는 이래 나쁜 업을 받아도 싸. 옛날에 내가 지은 나쁜 짓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닐 거야. 난 원래 이런 나쁜 업을 받아도 싸고 나는 좋게 될 수 없어. 이런 식의 생각을 개입하는 겁니다. 현재에다가. 근데 유도 없고 생도 없게 되면 그냥 이 순간을 살 뿐이에요. 순간을 아무런 해석하지 않고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그저 경험하고 살 뿐입니다. 분별하지 않고 그냥 있는 이대로 아무 문제 없이 완전한 삶을 살게 됩니다. 또 유의 원인은 뭐냐고 했더니 유, 즉 유는 행위, 업이라고 그랬어요. 행위, 행위를 하는 이유,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행위를 하는 원인은 뭐냐? 취에 있습니다. 취. 취라는 것은 뭐냐면 취착, 집착. 집착하려고 하면 집착하는 걸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행동에 옮겨요. 취하고자 할 때 내가 이 취라는 것은 취사를 아울러 얘기합니다. 취사 간택심, 즉 취하고자 하는 마음, 버리고자 하는 마음 두 가지를 같이 설명하는 게 취입니다. 즉 좋은 거는 취하려고 하는 마음, 싫은 거는 막 밀쳐내려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은 이제 취라는 마음이라고 해요. 즉 이 세상에는 내가 애써서 취하고 내가 버리고 싶다고 막 이렇게 버린다고 버려지고 그러는 무언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취하려고 마음 내면 취할 수 있고 버리려고 마음 내면 버릴 수 있다. 그래서 취하려고 애쓰고 버리려고 애쓰는 마음을 일으키고 그 마음 때문에 취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돈을 취하고 싶다 그러면 직장 생활도 하고 행위를 하게 되죠. 업을 짓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그럼 그 사람에게 말도 걸고 생각도 하고 그 사람 쫓아가서 고백도 하듯이 행동에 옮겨야지만 그 취하는 걸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취가 있으면 유가 행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 혹은 버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업을 짓는 행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버리고자 하는 마음, 취사 간택심 자체가 분별망상이죠. 취하고자 하는 마음,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분별심입니다. 그게 진짜라는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취하고 싶은 게 진짜 그걸 내가 취하면 좋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확신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되는 게 좋다고 여기지만 이 우주 법계에는 다른 뜻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예를 들면 공무원이 되고 싶은 사람은 머릿속에 공무원이 돼야지만 성공이겠죠? 공무원이 안 되면 실패겠죠? 근데 공무원이 되면 무조건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이 돼야지만 성공이고 안 되면 실패인가요? 그 사람이 공무원에 집착했기 때문에 공무원이 되면 성공이고 안 되면 실패인 거지. 집착하는 마음이 그걸 성공과 실패로, 괴로움과 행복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거기 실체적인 어떤 진실은 없습니다. 되고 안 되고가 실제 나를 괴롭히거나 행복하게 만드는 무언가, 고정된 실체적인 뭔가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취하는 마음 자체, 취사 간택하는 마음 자체가 바로 분별심이고요. 그 취의 원인은 뭐냐? 애에 있습니다. 또 애의 원인은 수에 있다 그래요. 즉 좋은 느낌이 일어나요. 처음에 대상을 보자마자 좋은 느낌이 일어나거나 싫은 느낌이 일어나요. 좋은 느낌이 일어나면 애욕, 내가 사랑하는 욕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욕망을 가지는데 애욕을 가지다가 그걸 내가 취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일어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그걸 가지려고 생각하고 내 걸로 만들려고 생각하고 그런 행동에 옮기는 것이죠. 처음에 TV를 보고 연예인을 봤는데 좋은 느낌이 일어났어요. 그 좋은 느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애욕을 일으켰어요. 그냥 보고 조금 끝나면 되는데 야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그래서 막 이제 쫓아다니고 막 팬카페 가입하고 그 사람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하기 시작하면 이제 애욕이 개입이 되다가 이제 저 사람을 내 사랑으로 취하고 싶다. 그럼 이제 일이 커지죠. 그러면서 이제 막 그냥 업을 짓게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수애취가 벌어지는데 그럼 수는 어디서 나오느냐? 좋은 느낌, 싫은 느낌은 어디서 나오느냐? 좋은 느낌은 촉에서 나오는데 촉이라는 건 뭐냐면 앞에서 배웠던 18개가 만나는 걸 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 명색, 육입, 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식, 명색, 육입, 촉 그게 18개가 접촉하는 것. 즉 18개는 뭐냐면 눈, 귀, 코, 혀, 몸, 뜻이 색성향 미촉법을 만나고 만나자마자 의식이 일어납니다. 눈으로 대상을 보고 이걸 색경이라고 부르고 눈을 안근이라고 불러요. 이걸 보자마자 의식이 일어나서 이건 죽비구나, 이건 길쭉한 거구나, 이건 불교용품이구나, 좋은 거구나, 이런 의식이 일어납니다. 근데 눈이 이것을 보는 접촉, 이걸 촉이라고 부릅니다. 귀가 소리를 듣는 접촉, 그걸 촉이라고 불러요. 즉 느낌은, 좋은 느낌, 싫은 느낌은 언제 일어나느냐? 눈으로 뭔가를 볼 때, 접촉할 때, 귀로 소리를 들을 때, 코로 냄새 맡을 때 좋다거나 싫은 느낌이 일어나잖아요. 맛볼 때 좋다거나 싫은 느낌이 일어나고, 접촉을 느낄 때 좋다거나 싫은 느낌이 일어나고, 생각할 때 안입이 서진 의근이 색상영역적 법경, 생각의 대상 전체를 법경이라고 하는데 생각이 어떤 것을 생각할 때 가만히 생각만 했는데 좋은 느낌이 일어나기도 하고 싫은 느낌이 일어나기도 하죠. 이처럼 육근이 육경을 접촉하는 것을 이제 촉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이제 12연기에서는 촉의 원인은 무엇이냐? 육입이라고 이렇게 여기는 표현을 했어요. 애의 원인은 수고 수의 원인은 촉이고 촉의 원인은 육입, 안입이 설신의 근을 육내입처라고 부르고요. 바깥에는 색상의 미축법을 육외입처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육내입처, 육입, 육입이, 그러니까 이 육입과 그 앞에 일어나는 것이 이제 명색이라고 부르고 식이라고 부르는데 이 용어만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식과 명색과 육입은 촉, 여기까지는 삼사, 뭐 화합이라 돼가지고 그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즉, 눈이 뭔가를 보자마자 인식이 일어나는, 눈이 보자마자, 접촉하자마자 인식이 일어난다.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눈으로 뭔가를 보자마자 이 촉이라는 것은 촉입처라고 해서
실제 눈으로 보는 이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자마자 뭔가 보이는 뭔가가 있다라는 어떤 의식이 일어나요. 의식. 봤으니까 있는 거지. 그거 있는 건 확실히 알아. 내가 봤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소리를 듣고 나서 소리를 들었으니까 그 소리가 확실히 있다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냄새 맡았고 맛보고 하니까 그게 진짜 있다 이렇게 느끼는데 그게 접촉했다고 해서 진짜로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접촉하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있다라는 허망한 착각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접촉이라는 것 자체가 실체가 아닌데 실체라고 느끼는 것을 촉입처라는, 입처라는 게 이제 의식입니다. 의식, 허망한 의식. 그래서 접촉한다라는 허망한 착각이 일어나고 또 그게 내 안에 육입이라는 거는 내 안에 눈, 귀, 코, 혀, 몸, 뜻이 대상을 보니까 아 여기 안에 보고 있는 내가 나라는 실체가 있구나. 내 눈이라는 실체가 여기 있구나. 그래서 나는 보는 자구나. 귀가 듣고 있으니까 아 듣는다라는 실체가 내 안에 있구나. 맛보는 실체?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감각기관이라는 어떤 실체가 있어서 아 육입이 나구나. 그리고 내가 의식을 일으키니까 바깥 대상을 보고 의식을 일으키니까 아 의식 일으키는 내가 있구나. 의식이라는 것 자체도 허망한 착각인데 이건 인연 따라 일어납니다. 18계라는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죠. 즉 이 두 개가 서 있기 위해서는 딱 같이 이렇게 있어야지만 이게 무너지지 않잖아요. 이것이 있어야지만 이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큰 게 있어야지만 작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크고 작은 건 둘이 아니라 하나거든요. 두 개가 화합해야지만 하나는 크다고 하나는 작다고 할 수 있어요. 남자, 여자라는 개념 자체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남자가 있어야만 여자가 있을 수 있고 여자가 있어야만 남자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세상 천지 전부 다 남자밖에 없으면 남자, 여자라는 말을 붙일 필요도 없죠. 남자, 여자라는 망상, 개념이 붙을 필요가 없겠죠. 근데 남자, 여자라는 개념이 붙은 이유는 이 두 개가 같이 있음으로써 남자, 여자라는 개념이 붙은 거예요. 크다, 작다도 연기법으로서 이루어진 하나입니다.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인연 따라 만들어진 거지 실체가 아니라는 소리죠. 연기법은 이처럼 눈과 바깥 대상과 이것이 접촉하는 것, 거기서 의식이 일어나는 것, 이것 자체가 인연 따라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습니다. 근데 눈이 실제가 있고 바깥에 대상이 실제가 있어서 실질적인 눈이 실질적인 대상을 보는 게 아니고 이것이 접촉함으로써 진짜인 것 같은 환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접촉함으로써 진짜가 있다라는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연 따라 생겨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인연 따라 생기는 것인데 인연 따라 생겼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 연생은 무생이라고 해서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은 본래 생하는 바가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생하지만 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연 따라 왔다가 가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실체라는 착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무상무아 고라는 것을 모르고 무아라는 사실을 모르고 나라는 게 실체가 없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보는 내가 진짜로 있어. 실체로 있어. 보이는 대상이 실체로 있어라고 착각하는 거죠. 아상과 법상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아집, 아, 나에게 집착하고 대상에 집착하고 법집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렇게 나라는 착각, 대상이라는 착각, 거기 접촉한다는 착각, 거기서 의식이 일어난다는 착각, 그래서 내가 그 대상을 의식으로 파악해서 안다라는 착각, 이런 허망한 착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이제 18개, 이걸 반야심경식으로 표현하면 무 안입이서신의 무 색상향 미촉법 무 안개 내지 무 의식계죠. 본래 그런 게 없다. 그런 게 없는데 있다라는 착각이 일어나고 그런 착각이 일어나니까 거기에서 좋은 느낌, 싫은 느낌이라는 착각인데 그 실제인 줄 알고 그 느낌 자체가 착각입니다. 인연 따라 만들어진 착각. 왜냐면 동일한 느낌이 실제 남자가 손을 만지는 거는 좋은 느낌이니 나쁜 느낌입니까? 그건 실체가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만지면 좋은 느낌이고 싫어하는 사람이 만지면 소름 끼치고 그러니까 똑같은 느낌인데 생각에 따라 달라지죠? 누가 뒤에서 이렇게 툭툭 건드는데 속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날 건드나 보다 이렇게 느끼면 괜히 좋은데 계속 한 10분 동안 좋아했는데 나 뒤로 보니까 엄한 이상한 놈이 건들고 있었다. 그럼 화딱지가 날 수도 있겠죠. 좀 전에 분명히 그 느낌을 나는 좋아했는데 분명히 그 느낌을 좋아했는데 제가 옛날에 다 해봤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학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뒤에서 자꾸 툭툭 건드는데 분명히 뒤에 그 내가 좋아하던 여자애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나한테 관심 있어서 툭툭 건드는 줄 알고 있었어요. 계속. 그래서 야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반응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뭐 괜히 혼자 속으로 좋아하고 있다가 아니 나중에 하도 적극적으로 그러길래 아, 은근히 적극적이네 싶어서 뒤를 돌아봤는데 제 친구가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접촉인데 똑같은 느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의식을 어떻게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그건 좋은 느낌이기도 하고 싫은 느낌이기도 한 것이죠. 정해진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접촉 툭툭툭 건드린다라는 그 접촉 자체가 실제 좋은지 나쁜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내 안에서 만들어진 환상이죠. 내가 보고 있는 대상이 진짜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듣는 소리가 진짜 좋은 소리인지 나쁜 소리인지, 내가 먹고 있는 이 음식이 진짜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비실체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 명색, 육입, 촉이 일어나서 수까지 이제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걸 이제 십연계에서는 근원, 근본, 무명, 어리석음 때문에 행, 식이라고 해서 어리석은, 이 무명이 무슨 무명이냐면 연기법에 대한 어리석음, 또 사성제에 대한 어리석음, 삼법인에 대한 어리석음, 즉 무상무하고라는 본래 비실체성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괴로움이라는 것이 본래 착각인 줄 모르고, 인연 따라 생겼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 실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허망한 어리석음, 그 어리석음 때문에 행동을 할 때도 어리석은 행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어리석은 생각이 일어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고, 그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어리석은 의식이 생겨난다. 즉 과거의 수많은 경험에 따라서 우리는 내 의식을, 의식이 다르잖아요. 즉 경험이 좋은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은 자기 의식이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야, 인생은 행복한 것이야, 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아주 부정적인 삶을 많이 산 사람은 인생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이고, 인생은 아주 불합리한 것이고 괴로운 것이야, 뭐 이런 식의 의식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 의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경험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경험에 따라, 수많은 경험에 따라서. 근데 그 경험 자체가 그 어리석음을 토대로 만들어진 헛된 허망한 경험들입니다. 허망한 경험들이라서 거기서 만들어진 의식을 진짜라고 만들 쥐일 필요가 없습니다. 뭐 이제 요즘 보면은 그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사회에 뭐 저명한 사람들이나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 뭐 어떤 부정과 비리를 저질러서 뭐 이제 특혜를 받아 가지고 뭐 학교도 좋은 데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뭐 낙하산으로 이렇게 취직하고 낙하산으로 진급하고 이런 어떤 부조리를 보면 어떤 의식이 일어나냐면 그 경험에 따라서, 그걸 봤다라는 경험에 따라서 어떤 의식이 우리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아, 세상은 비리투성이구나. 부정직한 곳이구나. 그럼 의식이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아, 세상은 진짜 이런 곳인가 봐. 그러면 내가 세상 믿을 게 없구나. 세상 다 나쁜 놈들이구나. 나밖에 믿을 게 없구나. 사랑과 자비 다 쓸모없는 것이구나. 내가 누굴 도울 필요도 없구나. 저 높은 놈들은 다 나쁜 놈들이구나. 어디까지 도대체 다 저러는 거 아닐까? 이런 막 온갖 생각을 막 만들어서 세상에 대한 자기만의 어떤 틀, 생각을 딱 쥐게 됩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살아오면서 그런 이런저런 생각들 많이 올라오고 사라지고 했었겠죠. 그러면서 세상의 어떤 부조리 같은 걸 보면서 참 가슴 아파하기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세상의 정의로운 모습을 보면서 참 좋다라는 생각도 하고 했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특정한 하나 쪽으로 결정 내리길 좋아합니다. 세상은 아주 안 좋은 곳이야. 이렇게 딱 결정 내리고 그걸 쥐고, 아니면 좋은 곳이야 해서 결정 내리고 그걸 쥐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정해진 뭔가가 없습니다. 실체적인 뭐 어떤 의식을, 하나의 의식을 쥘 필요가 없습니다. 그 생각이라는 망상에 내가 끄달려갈 필요가 없다. 저는 이제 그런 어떤 세상에 무슨 정말 부조리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보면은 이게 막 울분이 나거나 막 화가 나거나 진짜 저런 나쁜 놈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생각이 난다기보다는 그 울분이 이렇게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야, 참 이런 중생들의 허망한 세계에서 살고 싶지 않다. 빨리 이 공부를 원만하게 성숙시켜서 정말 이 부처님 자리에서 정말 흔들림 없이 살고, 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상의 온갖 다양한 생각들을 믿고 그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그 의식에 사로잡혀서 그걸로 해서 괴로워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런 세상이 아닌
정말 그 어떤 의식에도 속지 않는, 그 어떤 외부 경계에도 끄달리지 않는, 그런 그야말로 불국토, 불국정토, 부처님들이 사는 삶, 그런 삶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 생각들을 늘 하게 됩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그냥 그랬어요. 처음 불교를 접할 때부터 목표가 포교. 그냥 제가 포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포교. 왜? 제가 중학교 때 너무 힘든 상황에 처했는데 불교를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복해졌으니 정말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정말 부처님 가르침으로 이끌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불자분들이 아주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딴 얘기긴 하지만 타종교는 막 나서서 막 그냥 전도를 하잖아요. 욕은 하는데 우리는 그걸 안 해요. 욕할 필요도 없습니다. 본인들은 그건 좋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불교에서도 상구불의 하하중생이 둘이 아닌 하나로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어떻게든 내가 불법을 많이 전해줘야지. 어떻게든 이 법의 자리를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어떻게든 포교를 많이 해야지. 그 생각을 하는 게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사명. 그래서 어떻게든 이 공부의 자리를 마련하고 사람들을 좀 더 많이 이 공부를 하도록 이끌고 그게 저는 어릴 때 불교 공부할 때는 늘 그런데 불타는 것을 늘 스님에게 배워왔어요. 그래서 내 공부보다 포교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항상 배워왔어요. 그래서 포교를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어찌 보면 스님들의 잘못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자기 공부만 그냥 계속 얘기를 하니까 내 공부와 정말 이 주변 사람들을 함께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이 공부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와 같이 지금 12가지를 다 얘기를 했는데 12가지 지분이 전부 다 허망한 우리 망상 의식입니다. 지금 여기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무명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무명이에요. 행이라는 행, 유의행. 본래 그냥 행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내가 그 행에다가 유의 조작이라는 의식을 개입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유의행으로 만들어버려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 돈을 벌고 있어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집착을 일으키거나 해서 반드시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얼마만큼은 벌어야 돼. 이건 또 생각망상이잖아요. 누구보다는 더 부자가 돼야 되라는 이런 다양한 오만 가지 생각을 가지고서 그걸 막 유의 조작을 일으켜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걸 벌어야 돼. 유의 조작이라고 하는 이유가 애써서 유의 조작을 만들어내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한다고 한들 그게 100% 되지가 않습니다. 인연이 내가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주법기 인연이 탁 맞아야, 맞아 떨어져야 뭔가 인연이 착 맞지. 내 혼자 뭘 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무의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유의 조작으로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유의 조작, 유의법이라는 건, 무의법이라는 것은 하되 함이 없이 하라는 겁니다. 과도한 집착 없이 무엇이든 열정적으로 해라. 마음 나는 대로 꽃 피우고 삶을 멋있게 살고 열정을 가지고 삶을 살아라. 그러나 과도한 집착 없이 일으켜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의조작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열심히 살되 집착 없이 살아라. 그게 유의법이 아닌 무의법으로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무의법으로 살아라고 하니까 그럼 뭐 열심히 살지도 말라는 얘기고 뭐 조작하는 건 일체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 열심히 사는데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은 거예요.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다. 이게 세상 만고 편합니다. 이렇게 살면 정말 뭐든지 열정은 있어요. 이게 진짜 그렇게 살게 된다니까요. 유의행으로 사는 게 아니라 무의행으로서 어리석은 무명이 있으면 유의행을 살게 되는데 명, 밝음이 있으면 무의행으로 살게 됩니다. 유의조작의 행은 이거 안 되면 절대 안 돼 하고 돈 버는 거,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돼 하고 자식 학교 공부시키고 너는 반드시 이 정도는 해야 돼, 너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돼, 남편에게, 아내에게,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돈은 얼마를 벌어야 돼 하고 막 집착해가지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 길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막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게 유의행입니다.
그러면 유의행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집착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뜻하는 바대로 안 되면 괴로움이 생겨요. 유의행에는 괴로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무의행을 하면 명, 밝음, 지혜가 있어서 무의행을 하게 되면 하도에 하는 바가 없어요. 즉 열심히는 사는데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 모든 거 부처님께 맡기겠다. 진리에 맡기겠다. 왜? 나라는 게 본래 없으니까 우주 법계가 살아가는 건데 거기 나라는 게 붙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렇게 하게 되면 열심히는 사는데 더 열심히 삽니다. 무의행을 하게 되면 유의행을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산단 말이에요. 즉 집착 없이 사는 사람이 집착하고 사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 뿐 아니라 순수한 원동력이 됩니다. 순수한 열정이 원동력이 됩니다. 가슴이 원동력이 돼요. 근데 유의 조작의 삶을 살면 집착이 원동력이 돼서 머리 써가지고 어떻게든 이걸 해야 된다라는 목표, 결과에만 집착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순수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왜? 집착이 없으면 하다 안 되면 그만두지 뭐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집착을 하게 되면 안 되면 안 되라는 집착이 있으니까 조금 삿된 일을 해서라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해지지 못하게 됩니다. 안 되면 말지라는 생각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삿된 괴로움이 더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무명이 명으로 바뀌면 유의 조작의 행이 무의행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되 한박 없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12연기의 지분이 소멸돼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무의행으로 하게 되면 의식이 만들어지고 이 의식을 진짜 내 생각이라고 내가 이 의식이 뭐냐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안다라고 여기는 착각이거든요. 내가 안다라고 여기는 착각 이게 진짜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의행을 하게 되면 의식 생각은 하지만 의식은 일으키지만 그 의식이 집착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판단하고 맞는지 틀린지 유의 조작하지 말라고 해서 취사 간택하지 말라고 해서 이게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내가 뭘 먹고 싶은지도 모르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판단을 다 하는데 그 판단에 과도하게 취하지 않고 그 판단을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고 그 판단을 실체화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생각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분별 망상에 시달리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의식을 필요할 때는 써먹지만 의식이 주인이 되어 써먹지만 평소에는 그 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망상과 괴로움의 세계에 놓여나지 않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깥의 대상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의식이 명색이라고 하는 식, 무명행식, 명색, 의식은 바깥에 있는 모든 대상을 내 식대로 판단해서 명색으로 판단합니다. 대상의 모든 것들을 명이라는 건 이름이고요. 색이라는 건 모양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아 이렇게 생긴 건 컵이야라고 이름 짓고 이걸 모양 지은 다음에 명색으로 판단해서 아 이거는 이 대상은 좋은 거, 저 대상은 나쁜 거, 뭐 이건 어떤 거, 저건 어떤 거, 이건 내 편, 이건 저 남의 편 이런 식으로 명색이라고 바깥의 모든 대상을 판단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 믿고 그런 일이 없어진다. 그래서 의식이 허망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의식 다음에 명색, 유기, 촉이 다 허망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바깥에 있는 대상이 비실체성이다. 실체가 아니다. 그럼 유기, 내가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이게 진짜가 아니다. 실체가 아니다. 내가 봤다고 해서 그걸 진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 내가 보고 나서 의식으로 만들어낸 그 모든 것들, 그 생각도 실체가 아니다. 그게 접촉하자마자 일어나는 느낌, 좋은 느낌이나 싫은 느낌, 그게 실체가 아니다. 덥다라는 느낌이 일어났어요. 근데 덥다라는 느낌, 땀이 막 난다는 느낌이 어떨 때는 되게 짜증스러울 수도 있죠. 근데 어떨 때는 덥고 땀이 막 나는 느낌이 기분 좋을 수도 있습니다. 뭐 헬스장 같은 데서 땀을 막 펑펑 흘리면서 살이 많이 찐 사람들이 예를 들면 땀을 막 빼면서 막 살 빠지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막 되게 기쁜 느낌을 느낄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또 운동하는 사람이 운동 열심히 하면서 막 땀 나고 막 이러면서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땀이 난다고 하면 무조건 괴롭지 않아요. 그 느낌은. 땀이 난다는 현상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좋다거나 싫다고 해석하는 것일 뿐이지 그 느낌에 대해서 모든 느낌은 실제 좋은 느낌이거나 싫은 느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다 실체라고 여기니까 의식도 실체고 바깥 대상도 실체고 나도 실체다. 덥다라는 그 경계가 실체라고 느껴요. 저 경계 속에는 누구나 괴로울 수밖에 없어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그 경계 속에서 괴롭지 않은 사람도 많죠. 그 이 느낌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고
또 느낌에 사로잡히지 않으니까 애욕과 집착으로 그 마음을 몰아가지 않게 되죠. 내가 과도하게 애착하거나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아직 시간이 자꾸 없었다 보니까 자꾸 말이 빨라지고 이게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 것 같아 좀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집착과 애욕과 집착으로 몰아가지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행위를 하더라도 과도하게 실체라고 생각하면서 유의 조작의 행을 하지 않게 됩니다. 다시 이제 행으로 돌아오죠. 그러다 보니까 생겨난 모든 것들을 진짜 생겨났다라고 착각하지 않아요. 이 생이라는 건 내가 태어난 것을 생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서 등장하는 모든 것들, 생겨나는 모든 것들,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괴로운 마음이 누가 나한테 욕을 해서 화가 일어났어요? 이게 생입니다. 화가 생겨났잖아요. 이 생겨난 마음, 이걸 진짜라고 느끼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가 지속되든 사라지든 또는 내가 어떤 걸 가져야지 하고 집착하고 내가 좋은 걸 가져야지 하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게 생입니다. 내가 자동차 하나 사야지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생했어요. 근데 그 생한 것을 가지든 갖지 못하든 취하든 취하지 못하든 거기에 과도하게 휘둘리지 휩쓸리지 않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생이 공하다라는 사실, 불생불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노병사도 비실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괴로움들이 사실은 이 십이연기라는 가르침에서 보면 모두 다 인연 따라 연기되어져 있는 무수히 많은 허망한 망상, 우리 8만 가지 번뇌 망상이 있다고 하는데 그 무수히 많은 망상들이 이 12가지의 망상으로 동시에 일어나고 동시에 멸함으로써 이 망상이 망상인 줄 모르고 진짜라는 실체성을 부여해서 내가 실제하고 세상이 실제한다라는 이런 착각이 일어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나 십연기에서 본다면 그 모든 것은 허망한 망상 분별에 불과하다. 실체라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다. 그래서 이 사실을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서 내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부했다고 해서 머리만 더 아프고 여러분 지금 머리만 더 아프고 이해는 이해대로 안 되고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건가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이것이 얘기하고 있는 십연기가 얘기하고 있는 전체적인 것은 이 모든 것이 허망한 망상 분별이라는 겁니다. 괴로움이라는 것 자체가 허망한 망상 분별일 뿐이다. 그 사실을 한번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마음 공부를 통해서 그 사실을 한번 깨닫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혹은 뭐 초기 불교에서 밑바사나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순간 이것만이 실제고 진짜거든요. 과거나 미래 이건 다 허상이니까 다 망상 분별이니까 망상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냥 지금 이대로 이것만이 진실이니까 불교에서 하는 모든 수행법은 뭐겠어요? 그냥 지금 이 순간 지금 이대로 지금 이것을 살아라 이거죠. 지금 이대로 살아라. 있는 이대로 보고 있는 이대로 듣고 내식대로 생각하지 말고 있는 이대로 들을 뿐 있는 그대로 볼 뿐, 있는 그대로 알 뿐, 있는 그대로 경험할 뿐, 있는 그대로 느껴질 뿐.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경험되는 그대로를 그저 있는 그대로 맨 느낌으로 분별, 해석, 망상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주라는 겁니다. 삶을. 있는 그대로 경험해 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삶이 바로 수행이 됩니다. 사는 것이 바로 공부의 길이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분별 망상이라는 거대한 업습이 있는 그대로 보는 지금 이 자리의 실제 허상을 실제라고 여기지 않는 지금 이 순간에 드러나 있는 지금 이것만의 실제니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거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이거를 점점 더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고 이게 완전히 내 삶에서 완전히 체득이 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발심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오로지 지금 이 순간 순간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꾸 여기저기 막 굴러다니는 생각들을 마음 챙김하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제가 삿대라고 했듯이 자꾸 마음을 돌아다니는 마음을 챙긴다는 거예요. 내가 지저분한 물건들을 갖다가 자꾸 챙기듯이 막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을 챙겨서 지금 이 자리로 돌아오게 만들어서 지금 이 자리를 경험하라. 느끼면 느껴지는 그대로를 느끼는 거 좋다 싫다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를 느끼는 거 그게 십연기 길입니다. 수념처 느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느끼고 그대로 관찰하고 그대로 견문각지하는 있는 그대로 듣고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경험하고 그것이 바로
이 마음 공부의 길이고 수행의 길이고 이것은 따로 수행의 길이라고 할 수도 없을 만큼 하는 길이 아니라 하지 않는 길이죠. 지금까지 하던 모든 것들을 그냥 멈추고 그냥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뭐 윗바사나 마음 챙김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윗바사나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되고 있던 윗바사나를 그냥 되고 있는 그대로 허용해 주는 거예요. 이 소리가 들리잖아요. 알아차려지죠. 저절로 알아차려지고 있어요. 누구나 이 소리를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딴 생각하는 동안에 이 소리가 딴 데 집중해 있을 때는 그게 알아차려지지 않죠. 지금 소리가 들리죠? 선풍기 소리가. 근데 제 얘기 들을 동안은 선풍기 소리를 못 들으셨죠? 이게 들리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이 선풍기 소리를 들을 능력이 갑자기 없어졌던 게 아니에요. 근데 계속 못 듣다가 지금 갑자기 들었어요? 이것과 비슷하게 이 선풍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본연의 능력은 누구나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딴 데 집중할 때는, 딴 거에 집중할 때는 이 소리를 못 들어요. 그것처럼 여러분은 본래 부처가 있기 때문에 보고 듣고 맛보고 살고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하면 생각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망상이라는 생각에 집중해서 그 생각에만 에너지를 온통 쏟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작용하고 있는 부처보다는 부처 위에서 왔다 갔다 떠다니는 이 생각을 진짜라고 느꼈기 때문에 부처가 이미 작용하고 있는 부처를 부처는 이미 이렇게 듣고 있고 보고 있고 다 하고 있어요. 근데 부처가 보는데 그 앞에다가 내 생각이라는 필터를 색안경을 갖다 껴놓고 생각은 색안경으로 보는 게 진짜야. 그냥 색안경 없이 맨 눈으로 보는 것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삿디나 알아차림 윗바사나라는 것은 억지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헛짓하던 망상을 일삼던 망상에 막 끌려다니던 그것을 그냥 잠깐 돌이키기만 하면 그 곧장 다시 부처로 돌아옵니다. 이게 본래 알아차려지는 본래 들어져요. 이렇게 듣자마자 해석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그냥 듣게 됩니다.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삶을 살게 돼요. 들으면 들리는 그대로 살고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 보고 경험하면 경험한 그대로 경험하고 해석하지 않고 그냥 경험하게 됐을 때 그 자리가 곧장 부처의 자리입니다. 근데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부처는 대단하다고 이런 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망상을 오늘 시험기가 사실 제일 어렵고 제일 긴 뭐 이야기라서 너무 좀 길게 말씀을 드려서 다리가 많이 아프시겠어요. 죄송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